가상 공중전을 벌이던 조종사가 적진을 향해 불시착합니다. 바다로 비상 탈출한 전투 조종사가 연막탄과 무전으로 위치를 알리고 해난 구조대 SSU 항공 구조사가 현장에 급파됩니다. 이어 헬기와 합동 작전으로 조종사를 성공적으로 구조해냅니다. 항공기가 전복돼 바닷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일 개장한 항공 비상탈출 훈련장에서 펼친 시연훈련. 훈련장은 3,500일 제곱미터 규모로 모든 훈련 상황을 통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통제체계, 비바람과 파도, 안개 등 해상 악천후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중 조명과 서라운드 음향 장비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준공한 세계적 수준의 생활훈련장은 조종사들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우리 해군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종별 맞춤식 해상 생활훈련도 가능해졌습니다. 해군이 보유한 P-3C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 작전헬기 등 항공기 기종별로 모의동체를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비행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장입니다. 모든 훈련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훌륭한 시설과 더불어 여기서 근무하게 되는 우리 장병들이 자부심 가지고 근무해 주겠습니다. 2년여간의 공정을 거쳐 준공된 해군 6항공전단의 항공비상 탈출 훈련장. 해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높이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